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요 네 가지 써멀그리스를 비교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비교 대상이 될 가장 메인 써멀그리스는 아틱에서 나온 MX4라는 써멀그리스입니다. 여기 이제 4g짜리하고 20g짜리가 있는데 4g짜리는 다 썼고 20g짜리 이걸 사용을 할 건데 요게 가성비 써멀로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써멀입니다. 요즘에는 쟁쟁한 라이벌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성비 써멀로 많이 쓰였던 써멀그리스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써멀그리스인데 성린에서 나온 XTC4라는 써멀그리스입니다. 요거는 큰 버전 20g짜리인가 그렇고 이것도 4g짜리인가 있어요. 요거 가격은 MX4보다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써매직이라는 곳에서 나온 GF12 라는 써멀그리스입니다. 요거는 이번 연도 초에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1월인가? 한참 그때 사람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샀었는데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놓고 한번 쓰긴 썼었는데 비교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비교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써멀라이트에서 나온 TFX라는 써멀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비싼 써멀이에요. 앞에 것들은 4g에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 하는 써멀그리스인데 이거는 지금 2g인데 가격이 16,000원입니다. 정말 비싼 써멀그리스인데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최상급 써멀그리스라고 알려져 있는 써멀그리스입니다. 이거 말고 곰써멀이라고 그리즐리 머시기 하는 그 써멀그리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그 써멀그리스도 요 TFX라는 이 써멀처럼 굉장히 비싼 써멀인데 옛날부터 최상급 써멀그리스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최근 한 1년 정도 사이에 묽어가지고 실제 성능이 굉장히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안 샀어요. 아무튼 오늘은 요 네 가지 써멀그리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FX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여기 주걱까지 같이 증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GF12 같은 경우도 주걱을 같이 증정을 해주는데 주걱 색깔은 하얀색 주걱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미 제가 사용을 했었고요. 두 개 다 주걱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맨 앞에 세 개의 써멀그리스에 대한 결과는 영상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왜 안 돼 있냐면 영상을 촬영을 깜빡하고 촬영을 안 켰어요. 아, 배터리 다 닳았다길래 보니까 배터리 다 닳으면 이제 띠로롱 하면서 촬영이 정지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길래 설마 하고 봤는데 안 켜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 개에 대한 결과는 여기 메모장에 정리만 해놨습니다. 이 테스트하면서 짜파게티도 먹고 프라임 비디오하고 넷플릭스하고 왓챠 저거 드라마 재밌는 거 몇 개 추천해드렸었는데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최고 온도는 다 비슷한데 MX4만 79도, 1도 높게 나왔고요. 평균 온도도 XTC4, GF12는 동일하고 TFX가 0.3도 더 높고요. MX4 같은 경우는 1.1도 더 높습니다. 1도 차이면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극한의 쿨링 환경에서 극한의 이런 CPU를 오버클럭 땡기시는 환경이라면 조금 더 차이가 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꽤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 정도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정도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용량 제일 작은 거 기준으로 보시면 MX4가 6,280원에 지금 팔고 있고요. GF12가 6,900원, XTC4가 5,000원입니다. 근데 TFX 같은 경우는 4g이 아니라 반토마 2g이 16,050원에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써멀에 비해서 두 배 넘는 가격을 지출을 했는데도 성능은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온라인에서 찾아봤을 때 뭐 도포 방법 따라서 TFX는 약간 성능이 다르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테스트는 전부 다 점으로 크게 짰을 때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써멀그리스가 제조사마다 전부 다 표기하는 게 있는데 열 전도율이라는 거를 표기를 합니다. 근데 TFX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4.3, XTC4 같은 경우는 4.5, GF12 같은 경우는 12, MX4 같은 경우에는 8.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막 극과 극일 것 같은 써멀그리스들이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는 그거하고 거의 상관이 없이 결과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 벤치 테스트 환경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열 전도율이라고 알려주는 저 스펙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 아까 전에 제가 영상에서 써멀그리스 점성이랑 유분기 이런 거 알려드렸었는데 그게 결과가 날아갔으니까 다시 짜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GF12. GF12 같은 경우는 지금 짤 때도 점성이 굉장히 적은 게 느껴져요. 힘을 거의 주지 않고도 짜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MX4. 대용량은 용량이 적은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MX4는 굉장히 잘 짜져요. 그만큼 점성이 적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XC4. 이거는 점성이 꽤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FX. 요것도 점성은 그렇게 안 큰 것 같아요. 여기가 GF12, MX4, XT14, TFX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일단은 GF12. GF12는 잘 들러붙지도 않네요. 굉장히 유분기는 적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성은 크지 않네요. 점성은 느낌상 점성은 엄청나게 약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MX4. GF12보다는 점성이 좀 있어요. 점성은 좀 있는 대신에 유분기가 굉장히 많죠. XT14는 유분기는 거의 없고요. 점성은 GF12보다 점성이 크고 MX4보다도 점성이 큰 느낌이에요.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유분기는 GF12보다도 유분기가 더 없어요. TFX는 지금 딱 봐도 유분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MX4보다는 유분기가 훨씬 적고 GF12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점성이 굉장합니다. 점성이 굉장하고 잘 안 붙어요. 이게 아니 제가 TFX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펴발라라고 주걱을 주면서 실제로 펴바르면 안 펴발리고 막 주걱에 막 다 들러붙어요. 진짜 극혐입니다. 지들끼리만 들러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큽니다. 써멀그리스에 관한 궁금한 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과만 보면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성린의 XT14가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그리핀의 G9인가? 그거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던데 그것도 나중에 사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